12C1 더하기 2, 12C2 더하기 3, 12C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2C, 12C, 12. 이거는요, 그 우리가 앞에서 그걸 못 풀었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안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 봤다시피 1, 12C1, 2, 12C2, 3, 12C3 그 형태 자체가 일반항이 R, N, C, R인 형태죠. 이거 내가 아무리 지지급 뽑고 해봐야 얘 몇 승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이항계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. 근데 우리가 외우기로 했죠. 뭐 곱하기. 아까 가가 뭐였어요? N 곱하기 그 다음에 N-1C 와우 잘했어요. 이렇게 바꾸는 거야. 그러면 통일이 돼요. 자 이게 1, 12, C, 1이라 돼 있는데 얘를 뭐로 바꾼 거냐면 N이 지금 몇이게요?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? 1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11 크게 써야 되죠. 1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보다 1 작은 거 1 작은 거 써주면 돼요. 뭔 거야? 11C 빵 이렇게 써주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도 N이 지금 12잖아요. 12에다가 여기다가 1 작은 거 1 작은 거 쓰면 뭐게요? 11C 1이 되는 건 거죠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 여기도 N이 12니까 12 써주고 1 작은 거 1 작은 거 쓰면 뭔 거야? 11C 2가 되는 건 거죠. 그럼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는 12에다가 1 작은 거 1 작은 거 쓰면 뭔 거야? 11? C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야, 19년이에요. 뭘로 묶여요? 12로 묶여서 11C 0 더하기 11C 1 더하기 다다다다 더하기 11C 11이 되는 거죠. 이게 이게 몇 승인 거야? 이렇게 안 풀면 못 풀어요. 이게 11승. 그래서 M은 12, N은 11이 되는 거죠. 이해 봤어? 둘.